광명동굴은 서울 도심에서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어서 해마다 최적의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입구부터 내부까지 200여 미터나 이어진 길다란 동굴길은 등이 오싹해질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굴 속 기기묘묘한 암벽의 형태를 활용한 영상 레이저 쇼도 관람객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신기한 볼거리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요. 광명에 이렇게 크고 너무 넓은 시원한 동굴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시원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너무 추워요. 해광 후 4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동굴은 피서지로는 물론이고 인기가 쉽지 않은 관광지로 주목받으며 막바지 여름을 즐기려는 수도권 시민들의 발걸음을 지하 30m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해광의 기적을 이룬 광명동굴, 여름 피서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굴이 테마파크로 시민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동굴 자체가 보여주는 천연 구조물이 많은 데다 레이저 영상 같은 현대 과학 기술이 더해져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서 여름철에는 그 인기가 가히 절정이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따로 없어요. 전국인 것 같아요. 광명동굴 왔는데 또 오고 싶어요. 광명시는 수도권 시민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입소문이 나 있는 동굴의 개방 시간을 하계 시즌에는 오후 9시까지 3시간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TBS 시민기자 박기련입니다.